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라는 마르셀 프루스트 말이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 여행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비행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가을 동해안 7번 국도 여행 시 4일차 여행지로 일반인에게 60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동해 최고의 해안 비경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조곡 용굴 촛대바위길로 한 걸음 보탰습니다. 해안 절벽을 잇는 조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2019년 7월 12일 개장했습니다. 촛대바위, 거북바위, 사자바위, 용굴 등 독특한 지형이 늘어선 해안 절경 외에 출렁다리가 이 길의 주요 자랑거리입니다. 끝자락인 용굴까지 데크 512m, 출렁다리 56m 포함 총연장 660m 길이로 짙푸른 해변을 따라 이어집니다. 용굴 일대는 구렁이가 용이 돼 승천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독특한 바위가 빚어낸 해안 절경은 군사지역이라 한동안 용로로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장호항에서 배를 타고 감상하거나 초곡마을 주민이 귀한 손님에게 대편으로 보여주던 숨은 명소입니다. 예산 93억 원을 투입해서 해안 절벽을 따라 데크를 만들고 철조망을 거둔 뒤에야 이곳의 비경이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조곡 용굴 촛대바위길 출렁다리는 바다의 움푹 들어간 절벽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길이 56m의 높이는 약 11m입니다. 심하게 흔들리지 않지만 다리 중앙이 유리라 발 아래 파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여행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0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통제되었던 동해 최고의 해안 비경으로 소문난 조곡 용굴 촛대바위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